자, 지금 코메디빅 할 시간이지. 어르신 코빅도 보세요? 어, 내가 저기 코메디빅의 김국주 팬이요. 그럼 이국주예요, 어르신. 김국주가 옆에 두 놈을 데리고 나와서 거짓말하면 옆에 놈들이 뭐라고 이렇게 치더라고. 나도 봤어. 한 번은 김국주가 어떤 남자한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하니까 남자가 넘어왔어요. 이러니까 옆에 놈들이 이렇게 치더라고. 그렇지. 야, 어르신도 그 남자가 이국주 멘트에 넘어갔다는 걸 웃기다는 게 아시네요. 김국주가 라면을 같이 먹는다는 게 웃긴 거지. 아니, 김국주네 집에는 단종, 아니 단종이 아니지? 그 구하기 힘든 꼬꼬면 이런 것도 있더라. 아, 그래요? 그건 방금 무슨 멘트예요? 몰라, 나도 절었어 이거를. 아니 근데 저 이씨 어제 저녁에 그 텔레비전 영화 하나 해주던데 그거 봤나 몰랐네. 딸내미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갖고 막 딸내미가 무엇이 중헌디 하는 그 저거! 곡성! 어. 오, 어르신! 어, 웬일로 그걸 맞추세요? 그럼 거기 누구 나오는지도 아시겠네요? 그럼 거기 저 무당으로 나오는 게 황정음이지? 황정민이 무슨 황정음이에요. 그러면 거기 어 귀신 들리네 아빠 요 사람 누군지 알아요? 요 사람? 김국주 아니야? 아, 김국주가 곡성 나와? 거짓말 하지 마라. 나 김국주가 두 시간 내내 열연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곡성에서. 김국주는 이거고요. 똑같은 사진 아니야? 아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아요? 이거랑 이런 걸 자식들이 어디 어른을 놀려 이게 아주 그. 야, 야 이거 좀 꺼줘. 꺼줘. 뭐야? 야 신경 쓰지 마. 너 종이인 형이냐 너? 남들보다 많이 덜 나가. 야 너 근데 그 신발 왜 안 신고 댕겨? 뭐.